엄마. 어? 설거지하지 말아봐. 왜? 나 용돈 요즘에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용돈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용돈 좀 주면 안 돼? 야,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돕고자 해서 설거지를 해야지 엄마가 기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는 건 좀 약간 마음이 쓸쓸하다. 빨리 그거부터 가져와봐. 땡큐. 엄마가 맛있는 딸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넙죽넙죽 과다 먹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금액은 너가 설거지를 마무리한 상태를 보고 엄마가 책정해줄게. 왜? 아빠 안 익었는데 왜 먹어? 잘 되고 있나? 응. 아이 저거 저 또 매겨주시는 그래, 거 봐. 역시 아빠가 또. 아빠는 마음이 약하셔. 그래, 너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깎일 수도 있어. 그릇을 깬다든지. 아이, 귀처리가 깔끔하지 않다 그러면 너의 용돈을 내가 가져가는 차할 수 있어. 고용주가 확실한데요? 네. 그럼요. 네. 엄마 나빠요. 아니, 저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회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사회가. 네. 맞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용돈을 얼마를 바르는 거야, 지금? 아, 2만 원. 야! 아, 2만 원. 야! 저 2만 원, 2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야, 최종 2만 원짜리 내가 돼! 작전이었어. 제일 먼저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그래도 이거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엄마가 들게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 번에 쓸 때 5천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 내가 너무 착하니까 만 원만 받을게. 그래, 야! 만 원으로 해. 야 이거 알아버려서 어떡하냐 이제 너 앞으로. 너 지금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알아? 올해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됐어. 아니 엄마가 줄 리는 없고요. 아빠가 줄 것 같은데 아빠한테 조금 잘 얘기를 하고 애교를 부리면 두 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빈이가 벌써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아빠 걸 아는 약하는 거예요. 약하는 걸 약한 예. 걸 안 해. 짜서 이제 널어야지. 저 엄마 널게. 나 엄마 이거. 오 깔끔하다. 아, 영란 씨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설거지를. 아주 그래도 흡족하게 잘했어요.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2만 원이요. 욕심을 부리다가는 하나도 못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엄마 얘기했지? 최저임금 8,350원 1시간에. 근데 그대는 지금 설거지하는데 1시간 안 걸렸거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타당하게 이야기해야 돼. 안 그러면은 부결될 수도 있어. 엄마 이거 먹어요? 아빠랑 이거 먹어요? 엄마 이거 먹어요? 나는 오케이. 아빠는 뭐 한 5만 원도 주시겠는데? 네, 몰라 줘요 자꾸. 그러니까. 네가 만 원을 채우고 싶으면 저녁 때 한 번 더 해.